네,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는 지난 2012년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일선 학교에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경찰들을 일률적으로 단순 배치하다 보니 경찰관과 학생 간의 성추문이라는 유례없는 일이 터졌다는 지적입니다. 주호진 기자입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건 지난 2012년입니다. 경찰이 조기에 개입해 학교 폭력을 사전에 차단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이후 예방 교육과 순찰이 강화되면서 학생 일탈이 위축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 결국 이번 거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섣불리 맺은 친근한 관계가 부적절한 관계로 변질되고 만 겁니다. 차를 쓰고 지금 지하철 학교 전담 경찰을 학생 전문가 특제로 뽑기 시작한 건 지난해부터입니다. 지금까지는 별다른 자격 요건 없이 지원자 가운데 일부를 선정했습니다. 실제 문제가 된 경찰관 2명 가운데 1명은 학생 지도와 관련된 자격증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무 여건과 시스템이 부실한 것도 문제입니다. 상담 요청은 밤낮 가리지 않는데 따로 마련된 상담 장소가 없습니다. 또 학생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경찰을 지역별로 단순 배치했습니다. 한편 부산지방경찰청은 뒤늦게 여경의 비율을 늘리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